지금 보시는 현장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5호선 8호선 더블 환승 역세권인 천호역의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. 특히 강동역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하 통로로 바로 만날 수 있는 초역세권 상가인데요. 지하철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하남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정류장이 현장 바로 앞에 있어 버스 환승 유동인구까지 이용이 편리합니다. 상가의 특징으로는 스트리트형 구조를 뽑을 수 있는데요. 스트리트형 상가는 보행자의 동선 사이에 점포들이 입점해 있어 고객 확보와 상권 형성에 유리합니다. 네 곳의 진출입구를 개방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. 늦은 시간에도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. 또 자연 채광 유입과 자연 통풍 환기로 쾌적한 쇼핑 환경을 만들어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중앙 썬큰 광장을 만들어 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폭 8m의 넓은 보행 통로로 쇼핑할 때 불편한 점을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. 본 현장은 누구나 알만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입점해 있는데요. 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입점한 상가일수록 상권이 빠르게 활성화되며 이는 임대 수익률로 직결돼 가치 또한 높게 평가받습니다. 스세권이란 신조어 자체가 생길 정도로 그 파급력은 입증됐다고 할 수 있겠죠. 또한 본 현장은 지상 41층, 23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업상가로서 아파트의 입주자뿐만 아니라 강동역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 유동인구까지 천호동 중심지로 연결되는 길목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상권이 활성화된 천호동 10만 유동인구가 지나다니는 길목으로 본 현장이 입지한 단지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단지 주거타운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천호동을 잇는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닙니다. 천호 뉴타운 개발과 강동선 비즈시티,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서고 강동 성심병원의 대규모 중층계획으로 각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미래가치 또한 기대되는데요. 강동역과 직접 연결돼 지하철 이용객들을 그대로 흡수 가능한 천호동 스트리트형 상가입니다.